엄마, 뭐 하나만 물어볼게. 네. 아저씨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왜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어? 아저씨를 보면? 그러니까 엄마가 아내로서 내 남편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어. 그리고 아저씨가 사주상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? 사주상? 근데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야, 지금. 네. 근데 왜 모이는 돈이 없어? 그니까요. 모이는 돈이 없고, 줄줄줄줄 자꾸 새 나가는 게 보이는데, 네, 맞아요. 그새 나가는 것 또한 차라리 엄마 무슨 사건, 사고가 있어서 새어 나가는 것도 뭐 있겠지만, 왜 사람 하나가 자꾸 보여? 그래요? 사람. 어떤 사람, 그러니까 여자야. 이걸 바람핀다라고 말하기보다는, 줘야 될 돈도 주시는 것 같고, 근데 이걸 바람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고, 아저씨가 한번 갔다 왔어? 네. 한번 갔다 오신 거야? 그러면 그 여자분 줄줄 새는 그 돈이 전 부인이야?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. 엄마는 모르는 거야? 그쵸, 예. 근데 나는 왜, 야, 자꾸 여자한테 돈을 뭔가가 이렇게 나가게끔 보이는데, 그 여자가 지금 뭐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뭔가 줘야 될돈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, 뭔가 이 전부인이라고 해야 되죠. 전부인이 아저씨를 좀 이렇게 들들볶나 봐. 지금도? 난 그렇게 보여. 그래요?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? 그런 일 없었는데, 근데 엄마 속상하겠다. 엄마는 처음이지? 뭐가요? 아, 저요? 네. 엄마는 저는, 아저씨랑 처음이고, 아저씨는 두 번, 아니, 한번 갔다 와서 두 번째고,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속상한 거야. 나는, 이제 아까 그, 남존일에서 그 얘기했을 때, 엄마 남 좋은 일만 시키네?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건 맞는데, 그게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, 그러니까 연간 매치 돼서 엄마가 생각해 보진 않았으나, 않았고, 이 사람이나 나나, 막 예쁘게 쓰는 게 아닌데, 또 일을 안 하는 것도 맞아, 일안 아닌데, 하는 거 아니에요. 돈이 계속 없으니까, 왜 이렇게 힘들지? 그게 속상한 거예요, 그러니까 나한테. 그 여기 남 좋은 일 많이 아저씨가 한다,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어, 내가. 엄마가 여기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신랑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해요.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다른 속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신랑이 매일매일 열심히 맞아. 이만하니까 돈 되게 많이 벌겠다 이러는데 그리고 난 아저씨 생각하니까 요 뒤에 자동차 보인다. 뭐 이렇게 땅 파고 막뭐 이런 게 보여. 거의 그런 그쵸. 저기 뒤에. 몫이에요, 몫. 아, 왜냐면 여기 애기씨들 장난감으로 막 이렇게 포크레인도 보이고 막 그래. 그 아저씨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대. 근데 그거 다 어디 갔나? 저처럼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건 근데 잘 엄마 모르겠어요. 있잖아. 이거 아셔야 돼. 엄마 만나기 전에 그전 부인이랑 살았을 때는 이 아저씨가 돈을 긁어 모았을 거야. 근데 나도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야. 여자가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경우에 뭐 이렇게 끌고 나가, 기운에서 뭐 복을 끌고 나가는 게 있대.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처가 쪽에서 엄청 잘 살았는데, 이거는 우리 집안 일이었었거든. 네. 엄청 잘 살았는데 큰이모가 시집을 가면서 이렇게 복을 다 끌고 나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이 돈이 그럼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벌어도 안 모이고 막 나갈 일만 생기고 이랬거든. 근데 여기 아저씨가 보니까 딱그 짝이야. 여기 전 부인이랑 깨지면서 전 부인한테 그런 금전 기운이 다 이렇게 쏟아져 간 것처럼 아저씨가 벌어도 다 비어요, 지금. 구멍이 줄줄줄줄 구멍이 사실 나면서. 그게 맞는 게 옛날에 내가 많이 벌었어. 나 잘했었어. 옛날 얘기만 해요. 그니까. 그럼 뭐해? 그게 다그 지금은 못 부인이랑 있을 버는데. 때 얘기야. 그니까.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도 모으진 못했어. 왜냐하면 남은 게 근데 없었거든. 엄마, 있잖아. 여기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, 자기 복을 놓친 격도 있지만, 놓친 건 아니지. 그전 부인이 바람났네. 그러니까 맞아.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바람을 폈네. 그때 바람피 그때쯤에 많이 벌어다 준 걸로 알고 있어. 그러니까 그게 다
내가 벌어다가 너무 좋은 일 아저씨도 시킨 거고 지금 아저씨도 내가 벌긴 버나 너무 좋은 일 하는 거야 지금.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맥락의 너무 좋은 일은 돈을 벌긴 버는데 일하는 뭐라고? 근데 그게 맞는 말은 맞아요. 근데 그게 여자라고 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나가고 있다고. 거기가 100%가 아니라 거기에 일부가 나가고 있으니 엄마 속상하겠다라는 공수를 먼저 받았는데 이게 차라리 아저씨가 100만 원 벌어갖고 예를 들자면 90만 원 이쪽으로 다 나가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. 근데 그게 한 1, 20만 원이 돼도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고 그게 버젓이 보이니까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당연히 그리고 차라리 엄마도 한번 갔다 오신 분이고 하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. 이거 참... 이거 왜 근데 엄마네 아저씨랑 엄마를 보면 왜 해외가 바다 건너가 자꾸 생각이 나? 우리가 만난 게... 저기 제주도 지나서 거기가 작고 보여. 거기서 만나셨어 아저씨랑 일적으로 아니요 전혀 나는 이 사람이 전 부인이랑 이런 거 잘생기면 되나 어쨌든 어쨌든 그게... 포괄적으로만 얘기하세요. 그래요.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안 돼서 있다가 고 찰나의 엄마가 이후에 자기들은 이미 끝났고 그분들이 잘 살고 있을 때 난 학생이었고 만날 일도 없었고 그쵸 지금 그 보니까 이후에, 차이가 네,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우연히 이제 우리 아는 언니가 있었고 네. 그분들이랑 아는 지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국에 취업하고 나오고 학교 졸업하고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있으면서 만나게 된 그런 어쨌든 거기서 만났고 그게 약 어떻게 보자면 아저씨가 이혼하고 나서 한 2, 3년 정도 있다가 맞아요. 이렇게 그 정도 딱 그 정도야. 네. 2, 3년 정도 있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엄마랑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됐었고 아저씨가 왜 희한하게 금전줄이라고 해야 되죠. 금전줄이 끊기기 시작을 하신 게 20년 쪽 안짝인데 15년, 그러니까 20년에서 15년 그 사이에다가 아저씨가 금전이 끊겨왔어. 그러니까 안 버는 거 아니에요. 벌어. 근데 안 버는 사람처럼 금전 운이 끊겨 보이는 게 뭘까? 그쯤이에요. 그분하고 헤어진 게. 아, 그 엄마, 거기 전부인이랑 헤어지신 게? 그쯤일 거야. 왜냐면 내가 지금 계산해서 만났을 때 우리가 20년 다 돼가네 한 게 그쯤 되니까. 그쵸? 그 정도 돼요. 20년 안짝에서 15년 그 사이자로 보면서 이 아저씨가 포기인 번 자꾸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다. 아저씨도 참 속상하겠다. 속상한데. 그래서 힘들 거야. 그래서 돈은 좀 이제 안 됐다. 왜냐면 놀면서 돈이 없으면 맞아. 미워 이럴 건데 그럼 엄마도 막 엄마하고 일하는데 왜 이 사람이 돈이 그러니까. 없지? 근데 여기 아저씨는 엄마 계속 일하시면서 사셔야 돼. 그런가? 일하시면서 벌면서 그냥 진짜 어떻게 엄마한테 돈 그나마 벌어다 주는 돈 이렇게 쓰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엄마도 역시로 지금은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엄마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.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를 맞아요.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셔. 왜? 나라도 움직여서 뭔가 돈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심리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내가 나도 이제 움직여야지라는 때가 됐다라는 그런 시기도 들어온 것 같이 맞아요.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머릿속으로 뭐 해볼까, 뭐 할까, 이거 해볼까, 저거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생각해 놓으셨어? 뭐가 뭘 해도 엄마는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뭘 해도 자신이 없진 않아요. 나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.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상처받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이 좀 싫어하지. 좁을 수밖에 없어요. 나보고 뭐든지 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성향상 여자가 집에 가만히 있는 꼴은 또 못 본다? 근데 자기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내 눈앞에 없어지고 뭔가 있으면 불안증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갔어도 진작에 나갔어야 돼. 맞아. 근데 아저씨 때문에 못 나갔어. 맞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해 미쳐. 맞아. 여기 이렇게 어디 제주스도 왔다며 엄마. 나 이거 나가서 일하는데 겁나지 않은데 이제 그 시기에 마침 애도 어렸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래요. 맞아. 근데 이제는 엄마 마음 먹은 대로다가 뭔가를 생각해 놓으신 게 있고 이게 확신이 든다 하면 시기가 벌려.
그럴까요? 엄마의 기운으로 돈은 들어오고 장사 돼.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. 근데 여기 아저씨의 맘만 좀 달래줘. 엄마가 엄마를 못 믿는 건 아니다. 여지껏 엄마가 어디에 가서 맞아요. 진짜 눈에 띄는 행동 한 것도 없고 아저씨의 비라고 해야 되나? 맞아, 아저씨 비 다 맞춰가면서 엄마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? 그럼 이만큼 했으면 됐어. 한 15년, 17년? 한 20년 안쪽으로 그렇게 아저씨 비 맞춰주고 내가 믿을만하게 신뢰 못 쌓은 게 뭐가 있는데 그쵸? 그러면 이제 떵떵거려. 나도 이제 숨통 트이고 나도 좀 살아야겠다. 나 너만 못 보겠다. 그러니까. 내가 뭐 밖에 가서 뻘짓하는 것도 아니고 돈 쓰러 딴 분들처럼 돈 쓰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가정 잘 살자고 내가 나 뭐 하겠다는데 맞아. 그 생각밖에 없어. 그쵸?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당당하게 엄마가 좀 질러버려. 그리고 아저씨가 이제 2-3년 정도만 되잖아? 아저씨도 좀 수그러들어. 좀 수그러들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조금 엄마가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았대. 정말 고생 많았대. 누가 그러고 살아. 진짜 이렇게 끼 많고 엄마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은 성격에 사람들 좋아하고 어울리고 좋아하고 맞아요. 그거 다 감춰가면서 그거 다 수긍해가면서 남친 비 다 맞췄는데 뭐 어떻게 더 하라고. 맞아. 그쵸. 그게 가능했던 게 내가 만약에 고향에 있었으면 맞아 많이 움직였을 거야. 하셨지. 친구들 자체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야. 신랑이 다 그렇게 엄마가 하면. 리드 역할 했으면 근데 했지. 멀리 있으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 딱 코앞에 바다 건넌데도 못 갔어. 그쵸. 참 그게 뭐라고. 오늘은 어떻게 왔어요? 어쨌든 엄마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뭐 어떻게 그 전 여자 복이지 뭐 그거 자기 이분이랑 살았을 때 돈 벌어가지고 한 거 그분 복이고 자기 복이고 아저씨 그 여자랑 헤어지면서 뭐 돈 벌어도 버는 것처럼 안 살게 뭐 이게 하는 것도 아저씨 복이고 그거 끌어안고 사는 것도 엄마 복이야. 하지만 내가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마저 못하면서 포기하면서 엄마 더 이상 그러니까. 허비하지 마세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셔.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는. 뭐 어떻게 더 이상. 그러니까.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애들도 그만큼 키워놨으면 됐어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? 뭐 하시고 싶은데? 그러게요. 원래 뭐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막 하고 싶은 건 되게 엄마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 딱 두세 가지만 얘기해봐. 있어. 사실 그 뭐 나라에서 지원 사업하는 거 이런 거지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친구 소개로 공부도 하고 이제 접해보기도 하고 작년부터 엄마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시려고 하는 거 있는 거야? 그거 난 순간에 엄마 그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무리를 모아놓고 뭔가 가르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보여. 근데 그쪽이 지금 괜찮으실 것 같아. 그래요? 뭐 가게도 있고 엄마 뭐도 있고 막 생각하는 거 많았는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엄마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 이런 거 해요.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진짜 내가 마음적으로 좋은 거 하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 돈이 벌고 싶은 거. 돈이 버는데 이것도 엄마 돈 못 버는 건 아니에요. 이걸 뭐라 그래? 나 참 이런 단어가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뭐 공방도 되고 뭐 스터디도 되고 뭔가 아무튼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. 가르치는 거. 작년에 어떻게 이제 친구가 조언해 주는 대로 해서 센터에서 문화센터 우리 동네 마을 문화센터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엄마 가시면 당장 금전은 확 따라붙지는 않겠지만 엄마도 만족하시면서 왜 내 나름대로 그동안에 내 영향력 있는 내 나만의 그런 것들이 없었어. 그쵸? 다 남편 비 맞추고 내 아이들 비 맞췄지 맞지. 나를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진 않았단 말이야. 네. 그 기량을 좀 뻗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서 엄마 만족하시면서 추후에 돈을 따라오듯이 하면 엄마는 괜찮을까요? 후회 안 하실 것 같아 거, 정말.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내가 이제 열심히 안 했던 공부도 하셔야 되지. 공부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병행하고 싶은 과가 그러면 실버 쪽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버 복지. 예, 노인 복지 그쪽으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가 또
그 미용 쪽에 뭘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돈 벌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그걸 아르바이트처럼 하면서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셔. 네. 엄마 욕심대로 다 하셔. 다 하시고 싶은 거. 그래요. 왜냐면 엄마가 그동안에 참아왔던 에너지가 너무 커. 그거 다 폭발해서 엄마가 에너지 다 쓰시면 엄마 누구보다 잘해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바꿔보려고 하셔도 집도 돼. 좀 그리고 재훈이랑 아들이 있었어요. 나갔거든. 그래서 이제 집 정리도 지금 딱 이제 하고 커서 있고. 커서 나간 거지. 이제 나갈 때 됐으니까. 벌써 다 나가도 남았는데. 어차피 그 아이는 내 부모 밑에서 오래 품어서 살 친구는 못 돼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마 이만큼 챙겨줬으면 그러니까, 됐지. 그래서 이제 할도리 다 했어. 우리한테 집중하고. 그쵸. 또 집도 좀 이제 좀 바꾸고 지금 딱 그러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. 그러니까 올해는 엄마 운 때가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거든요. 사실상 엄마가 좀 몸으로 고생을 하고 내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라는 수야. 그러니 올해 시기는 내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릴 거 드리고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차분히 엄마가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갖고 그 하시는 거 이미 줄 잡고 있잖아. 엄마 하시려고 하는 거 이미 줄 잡고 있으니 그거 맞춰서 이어가셔서 하시면은 괜찮아요. 네. 그리고 신랑이랑 저랑 돈 받을 게 어디에서 있어요.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신랑은 이제 일한 거 개인상 근데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껌껌이 몇 개 있다?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자가 보이는 숫자가 보이는 게 있어요. 네. 그 이랑 관련된 그게 있어? 이 이랑 관련된 거? 이 네. 이게 숫자가 뭔지 몰라? 2천만 원 정도 그거는 일단은 올해는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네. 나머지 것들은 조금 잔잔하지. 더 걸려 잔잔하고 하지만 이게 물리는 것도 있대. 갚으면서 또 다시 빚이 생기고 물리면서 또 다시 이게 그런 거 있죠. 이 사람이 차라리 물렸던 거 갚고 돈을 주고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밀려놓고 이거 갚으면서 또다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물리는 게 보이거든요.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. 왜 여기를 안 놓치려고. 뭐 말인지 아시죠?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저씨가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떼어먹지는 않는데. 그니까요. 그래서 사람을 줄였어요. 이번에 조금 힘든 거 같고 많이 해봤자 이게 그거였어요. 많이 데리고 있어봤자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게 나는 그러니까 요쪽에서도 돈이 막 그렇게 새나가는 것 같구나 사람으로 자기가 다 커버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들였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돈 되는 게 맞아요. 아니야 항상 그랬어 맞아요.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줄였고 이제 두 명만 갖고 간대요 주인님들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도 돈을 빌려서 엄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들을 너무 다 믿어 나 믿는 경향이 있어. 근데 그게 아니한 것들도 있는데 엄마 의심 안 한다? 그냥 남들은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엄마는 무디게 그래? 알았어? 딱 이러고 말아버리는 성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당한다 그래. 그러니까 엄마 너무 사람이 요즘에 좋아도요 내가 피해봐도 그러니까 이젠 안 근데 그것도 한 달이 건너 엄마 빌려준 거잖아 그런 것들 한 달이 건너서 빌려준 거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엄마가 다 꼬라박게 생겼어. 그러니까. 근데 그거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아. 그게 한 번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큰 돈으로 한꺼번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엄마 이렇게 신용 어쨌든 엄마 신용으로 빌린 거잖아. 엄마 네. 엄마 신뢰감으로 쌓은 사람한테 빌린 거야. 근데 괜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게 생겨서 난 남 좋은 일 해주고 내가 욕먹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돌려서 조금씩 갚으면 조금은 걸리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2, 3년 정도 걸려 뭐 갖고 오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이거 대신에? 부동산. 아니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갖고 올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? 당장 해결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올해 내가
부동산 관련 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서 문서 운은 있는데 그건 아니고 9월 가을절기부터 엄마가 문서 운이 뭔가 변동수가 있어야지가 맞아. 그걸 가지고 엄마가 뭔가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딴 부동산 쪽으로 뭐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지. 근데 그 문서가 엄마 일이 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가을절기 9, 10월, 11월 달쯤 되시면 뭔가의 문서의 이동에 변화가 있을 건데 그걸 엄마가 뭘로 잡으냐에 따라서 틀리신 거야. 그래, 그게요. 9월 달에 우리 집 계약이 끝나. 나 이사하는 건가? 나 그냥 살까 싶었는데 돈이 너무 안 돼서. 지금 사시는 집?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쨌든 엄마의 그런 문서의 이동의 변동수는 들어온다 그래. 재계약하든지. 뭐, 그쵸. 그러니까.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거든. 근데 나는 정리하시는 김에 그냥 이동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차라리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는 의미로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네. 엄마 자신감을 가지셔요. 여기는 자신감은 있는데 행동에서 이게 에너지가 다 뿜어나오질 못하니까 엄마가 속으로 미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게요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. 그 우리 딸 하나 있는 거. 네, 몇 살이셔? 근데 아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? 딸 몇 그래서 살이세요? 그래서 안 물어볼라 했지. 그냥 11년생이에요. 11년생? 그럼 우리 애기랑 동갑이네. 진짜요? 엄마 이 친구 괜찮아. 괜찮아. 특별하게 뭐 나오는 거 없고요. 뭐 애기 뭐 당차고 활발하고. 맞아. 엄마도 사랑 많이 주신 맞아요. 것 같고. 괜찮아. 특별하게 나쁜 게 없어. 하나밖에 없고. 맞아요. 뭐 나쁜 게 있으면 오히려 안 좋지. 네. 근데 딱히 이 아이를 느꼈을 때 나쁜 게 없어.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.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. 알겠어. 왜 오시려고 그래. 오늘 손님도 다 오셔. 이게 엄마가 속으로 너무 많이 참아서 그래. 그리고 미안해. 남편도 남이고 결론은 남이잖아? 남을 위해 너무 희생하면서 살았어. 엄마 정신과 마음과 다. 그쵸? 그만큼 하면 됐대. 힘내셔요. 네, 사장님!